양양군이 남설악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에 주차장을 확충합니다. 양양군은 이달 말까지 12억 원을 들여 버스 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123억 원을 들여 승용차 4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내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. 양양군은 오색지구의 주차시설이 확충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오색 케이블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